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진은 1904년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서울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의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익숙하신, 몸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지식으로서 익숙하신 장면일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할 거 없이 마을이지요. 서울의 1904년도 모습입니다. 1972년도에 지금의 마포구 성산동 일대를 찍은 항공사진입니다. 산이 있고요, 논밭이 있고요, 큰 가로막이 있고요. 이 아파트는 한 2, 3년 전에 재개발이 되어서 새로 들어섰고요. 수색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1900년대 초의 사진과 70년이 지난 뒤에 사진 보면서 정말 강산이 변했죠? 제일 먼저 크게 변한 것은 집의 형태들이죠. 그리고 직선화된 가로들. 한마디로 도시화가 진행된 거죠.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반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빠른 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납니다. 70년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년 동안 변했습니다. 가로망은 그대로 있는데 꽉 들어차고 논밭, 뭐 산 언저리 많이 이제 줄어든 거죠. 이때만 해도 굉장히 느슨해 보이는 성산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똑같은 동네를 보고 계십니다. 겨우 밤톨만한 산이 하나 남아있고 모두 꽉 찼습니다. 한마디로 도시화란 이름의 고밀도를 목도하고 있는 거죠. 비단 성산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서울만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특징이 우리 대부분 도시에 살거나 또는 대부분 도시화가 진행된 지방에 삽니다. 이를테면 시골,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시골이라 하여도 마을의 구조나 읍내의 구조가 도시화되어 있으면 도시입니다. 저는 제반 도시화의 후유증의 총체적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불통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늘 겪는 불통의 가장 쉬운 증상이, 쉽게 보는 증상이 교통이 막히는 거죠. 교통이 막히는 것도 일종의 불통이죠. 그 다음에 도시화된 곳에서 살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심지어는 옆집에 누가 죽었는데 6개월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제 신문에 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옆집 이웃의 일입니다. 옆 동네 일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식구들이 입고 싶은 또는 식구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옛날에 지어 입었는데 지금은 다 사 입잖아요. 따뜻하고 멋은 있는데 내가 입고 싶은 옷에 내 몸에 맞춘 옷을 선택만 했을 뿐이지 만들어 입지 않았어요. 만들어 입을 상황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은 다 손수 만드셨죠. 그러니까 공급이 된다고 해서 다 소통되는 건 아니죠. 음식도 포장된 음식 사다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죠. 여러 메뉴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고른 것이지 내가 간절하게 원하던 걸 조합한 슬로우 푸드는 아니죠. 어머님이 해주는 것이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걸 골라먹는다. 선택이 다양해졌다고 그래서 소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소통을 가장한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불통이죠.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불통의 대상 중에 하나고 불통의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집입니다. 지금 제가 집이라고 말하는 단어 속에는 건축, 건물, 관공서, 뭐 교육시설 모든 걸 다 우리 살림살이하는 집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냥 집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 건물은 공식 용어는 청사지만 청사는 나라 일을 하는 시청이면 시의 일을 하는 집이죠. 시의 일을 하는 집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집이죠. 본원적 의미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건축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우리에게 살갑게 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 주고받는 이런 역사박물관 역사적 자료를 보여주는 그리고 연구하는 집이죠. 그런 의미에서 집이 지니고 있는 것이야말로 집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가장 소통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건축이 이 시대를 꽉 채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화의 재반 현상들의 공통적으로 불통이란 현상이 삶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즐거움, 뭐 배부름, 따뜻함, 여행하고 뭐 이렇게 쾌락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형 같은 것 또는 본질 같은 것은 소통에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주제와의 소통,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의 소통. 그 중에 하나 어울려 사는 것에 좋은 예가 이웃과의 소통이죠. 근데 이 이웃과의 소통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현대인은 자칫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방향이 강해서 아무 간섭 안 받고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격리되어서 살면 굉장히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개인도 그럴진데 동네와 우리 삶터, 마을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사는 공동체에 그 동네 전체도 동네 전체가 소통이 된다면 그 동네가 얼마나 즐겁고 살기 좋은 동네일 것인가는 뭐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을을 이루려면 반드시 살림집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홍길동도 살고 박길동도 살고 이러는 거죠. 어울려 사는 거죠. 근데 그 동네를 채우는 건축물들은 그럼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지금 불통의 구조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성원이 다 다른데 같은 평면에서 산다. 같은 넓이에서 산다. 그것이 말하자면 불통의 한 예인데 공간과 소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들이 다 그렇게 불통된 집들로 공급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동네에 가면 뭐 아파트도 있고 또 연립주택도 있고 뭐 이런 공동주택 형식도 있지만 단독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불통의 구조는 여전합니다. 식구 구성수, 예산, 뭐 면적 이런 것만 어떻게 그냥 예상해서 만들어서 지어놓은 집을 사거나 또는 다른 분이 살던 집을 이렇게 매매해서 가서 뭐 이렇게 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집을 고친다고 하는 문제는 공간의 구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실내 장식 정도만 쉽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앞서 살던 사람의 다른 식구가 들어와서 살 때는 언뜻 보면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공간이 식구들이 쓰기에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식구들이 원하던 또는 살고 싶었던 집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을 줄여서 소행주라고 부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일을 벌립니다. 저는 그들이 일을 벌릴 때 소행주가 지금 3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호는 입주해서
언 1년 가까이 살고요. 2호는 입주해서 몇 달째 살고 있고 3호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이상한 무리들이, 소행주라는 이상한 무리들이 공동주택을 지으면서도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이 뭐 여러 사람이 몰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101호, 201호, 202호, 뭐 301호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죠. 302호, 300, 뭐 3호 이렇게. 예, 그런데 그렇게 여럿이 모여 사는 집을 지으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입주자들의 형편에 맞는 면적을 정하고 그 면적 안에서 가능한 대로의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 성미산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행주 분포도를 보면요. 1호 입주했습니다. 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질투날 정도로 모여서 잘 살고 있습니다. 2호 입주한 지 몇 달 됐습니다. 3호 엊그저께 워크숍 했습니다. 3호 예정자들 중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식구가 셋인데 어느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에 넓은 아파트인데 그걸 팔아서 성미산 소행주로 이사 오기로 마음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은 땅값이 비싸서 그걸 팔았는데도 자기네 집의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세 식구인데. 근데 세 식구가 낸 아이디어가 커다란 상을 만들고 방은 한 칸만 만들고 거기서 식당, 식사할 때는 밥상이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되고 애기 출근하면 엄마가 일할 때는 일하는 책상이 되는 큰 상 만들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사는 방법에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근데 제가 1호, 2호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 1호, 2호, 3호 지금 1호와 2호는 입주자들끼리 서로 3호가 빨리 완공되어서 새 집이 되면 한 20가구가 넘으니까 족구팀이나 축구팀 만들자, 남자들은. 1호는 6개월 동안 기타를 자기들끼리 배워서 3호 워크숍 할 때 와서 축하 공연을 해줬습니다. 무료로. 음식까지 싸갖고 와서. 우리 동네로 빨리 이사 와요. 그러면서.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1호 모습입니다. 1호는 요 2층에, 이게 정면이고요.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본 건데요. 여기에 9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이 있는데, 9세대의 공동시설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방과후 학교라든가 공방이라든가 하는 시설들이 2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거기 식구수들은 9세대죠. 근데 9세대가 47평방미터에서부터 104평방미터까지 집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집집마다 면적이 다른 것, 그것을 이용해서 제가 입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색깔로 이게 지금 흐릿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패턴도 다릅니다. 1호의 공동방은 이런 방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공부하고요. 이렇게 놓으면 잔치하고요. 이건 옥상에 가서, 이렇게 채소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길러 먹을 수 있습니다. 1호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옆집과 옆집의 복도, 이 복도를 실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발 벗고 다닙니다. 그 앞뒷집이 합의 보고 아래 위층에서 합의 봐서 현관, 1층에서 현관 들어오면서부터 다 신발 벗고 다닙니다. 모두가 살림살이 중에 집이 좁아서 요건 버리기는 아까워. 그런데 매일 쓰는 거야. 아, 그럼 복도에다 내놓습니다. 왜? 앞집도 같이 쓰니까요. 그리고 우리 뭐 살 거야? 아, 우리 집에 있어. 같이 써. 그럼 안 삽니다. 실제입니다.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법적으로 자기 면적당 요걸 다 개별적 소유권이 9사람 겁니다. 이 방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아홉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소행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집 더하기 공유분. 공유분이 보통 지하주차장, 뭐 저 복도, 계단실 뭐 이런 걸 공유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공동 커뮤니티실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2호입니다. 2호는 9세대에 48에서 86까지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호에서는 또 한 수를 더 떴습니다. 공용 물품 보관소를 만들었어요. 제일 아래층에. 그러니까 우리 40평방미터, 50평방미터의 공동주택에서는 좁거든요. 그래서 공동 물품 보관소를 맨 아래층에다 만들자. 공동 거실에는 아이들이 어린 것이 특징이에요. 이유는 그러니까 놀이기구까지 갖다 놓고요. 같이 씁니다. 그리고 아기가 3명인데 엄마들 3명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아기 3명 놀면 두 엄마는 볼일 보러 간다고 한 엄마한테 맡기고 갑니다. 예, 그럼 자기 자식처럼 올 때까지 같이 놉니다. 그건 그 이유 때문에 이 집을 선택하신 분들도 꽤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예입니다. 1층 현관인데요. 들어오자마자 모든 입주자들이 자기 집 현관인 것처럼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층에서부터 꼭대기 층까지 신발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을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런 실천을 하는 공동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의 아주 경의를 표하는 한 예입니다. 소행주 3호는 이 자리에 지금 1호, 2호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워크숍이 끝나고 소통하는 과정을 엊그저께 목격을 해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동주택 속에서 불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소통하는 공동주택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을 확산시키면 불통의 동네를 얼마든지 소통의 동네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개인 공간은 작게, 그러니까 혼자의 공간은 작게, 한 집에, 한 가정의 공간은 작게, 그런데 여럿이 쓰는 공간은 크게. 그러면 공동 지분이 한 평일 때 공동 공간이 10배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결국 나한테 좋은 가치이다. 왜? 이웃을 찾는 건데 이웃과 소통한다는 것은 언뜻 보면 내가 동네에 융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찾는 거죠. 이웃과 교류하지 않으면 내가 독립된 것 같지만 내가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축, 사람, 이 동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결국 세계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는 다 같이 세계화를 떠드는 시대에 정말로 동네가 세계다. 그래서 동네 잘 만들면 세계화 잘하는 거다. 그리고 소통하면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건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